과거에는 이제 그 성능에 대해서만 욕을 했지만 최종 소비자들이 품질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하고 이 품질을 더 보증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것들을 AI로 모든 것을 다 대체하겠다. 크기가 작아지고 성능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시대와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와 함께 진화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부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정보, 금융정보와 사소한 생활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스마트폰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존재입니다. 이 작은 기기에 문제가 생기면 일상 또한 멈춰버릴 정도로요. 천여 개가 넘어가는 부품들은 우리의 편리한 일상을 위해 한치의 오차 없이 동작해야만 합니다. 그만큼 부품 하나하나를 만드는 제조사들의 기준도 남들보다 더 엄격하고 섬세해야 했던 건 생존을 위한 경쟁력이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사진. 우리의 일상을 기록하는 이 기능은 카메라 모듈이란 부품이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만큼 수많은 제조 물량을 단 하나의 불량 없이 생산해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사람처럼, 그러나 사람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의 눈으로 불량을 판단하던 것을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자동화하고 카메라와 센서가 본 정보를 사람의 두뇌 역할을 하는 AI 알고리즘으로 더 정확하게 판단하며 사람의 몸처럼 이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이루어지게끔 하는 시스템까지 갖춰진 것이 LG 이노텍의 AI 비전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많았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위에서 봤을 때 다섯 면입니다. 정사각형 형태 보시면 되니까 다섯 면을 봐야 되는데 카메라 모듈은 아주 작지만 그 모양은 꽤나 입체적이고 복잡합니다. 사람이 직접 꼼꼼히 살펴봐야 했던 이유죠. 검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차이의 발생입니다. 어제의 검사와 오늘의 검사, 내일의 검사가 변화가 생겨서는 안 되는데 사람에 대한 부분들은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오늘의 그 오감에 대한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만 기계적 장치는 어제나 오늘이나 제대로 된 컨디션만 유지를 해준다면 판정에 대한 오류가 없다라는 부분이 검사에서는 가장 큰 효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눈 대신에 카메라로 어떤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고른 품질로 검사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자동화 시작이었고요. 자동화가 시작되고 고객이 원하는 거는 점점 분명해졌어요. 우리는 더 많은 양을 원해. 품질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 수율을 니네 최대한 확보를 해줘. 고른 품질로 확보를 해줘. 그에 따라서 검사 항목도 점점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거는 우리는 고객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 자동화로 정확한 불량 판정은 가능해졌지만 더 많은 생산 물량을 검사하기 위해선 더 효율적이고 낮은 비용의 검사 방법과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자동화에 대한 투자 비용들을 많이 좀 저희가 줄여야 되는 그런 솔루션들이 필요한 거고 특히 이번에 저희가 했던 부분들이 카메라 하나로 뭐 다양한 제품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들을 좀 개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0년 4개 카메라 모듈의 20면을 검사 카메라 하나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만들어졌습니다. 거울로 이미지를 반사해 모듈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아이디어였죠. 더 공간 확보를 위해, 더 관리 포인트를 줄이기 위해, 더 좋은 품질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더 줄일 수는 없을까요? 도명태로 했을 때에 내가 생각했던 결과물이 제일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도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명이 0도, 45도, 90도 전부 배열이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3D도 보고 플랫한 상태에서 이물이나 뭐 스크래치나 이런 것도 같이 보려면 제일 적합한 조명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돔 형태의 비전 검사는 검사의 정확도는 보다 높게 검사 카메라의 개수와 설비의 크기는 줄이며 더 합리적인 가격에 완벽한 부품에 한 걸음 가깝게 했죠. 개선은 엄청난 고효율을 이루어냈죠. 기존의 어떤 자동화 시스템을 꾸리기에 필요한 비용 타겟 대비 반 정도를 줄였고 생산성은 40% 개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간 확보는 75% 정도 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돔 조명 자동화 검사로 물리적 검사 과정의 개선을 이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했던 게 있습니다. 카메라가 검출해낸 이미지를 보고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지능의 영역이었죠. 최근에 검사항목적인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이물이나 오염, 특히 좀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검사에 대한 항목들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AI라고 하는 기술을 집어넣은 것이고, 사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검사를 할 때 제품을 들고 이제 다양한 각도로 틀어서 본다든지 또 조명을 바꿔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검사기로 받아들이는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판단하는 게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의 기준이 같지 않다는 각자의 주관과 감성이 완벽하고 일정한 품질에선 때론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AI 알고리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죠. 실험을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 실제 같은 문제집을 보고 그거에 대한 양품 NG에 대한 판별을 진행했을 때 사람의 정합성이 저희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케이스에서도 한 99% 수준밖에 되지 않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명에서 취득한 영상을 AI로 한 번에 학습시키는 방법을 이번에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AI를 고도화하려면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LG 이노텍은 짧은 기간 안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 가상의 불량 데이터를 만들고 학습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굉장히 많은 조직과 협력을 하면서 좀 해결을 해 나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저희 그룹사에서 이제 AI 연구원이라든지 굉장히 긴밀하게 코웍을 하면서 좀 이 단납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알고리즘도 개발하면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감성과 주관의 영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1%. 사람이 달성할 수 없는 양품 판단 정확도를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학습을 통해 해결한 겁니다. 검사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이제 고품질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고객사 클레임을 받은 건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한 검출력은 99.95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퍼포먼스는 고객 유출 관점으로 봤을 때는 0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출력 100%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이 발생했다는 건 어쨌든 가격과 품질의 측면에서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스마트폰의 부품처럼 대규모 공정이라면 더 심각한 일이겠죠. 때문에 단 하나의 불량이라도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건 전체 공정을 효율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격과 품질, 그 어느 쪽도 타협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제조산업에서는 제품을 조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공정들을 걸쳐서 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공정들이 다 단일 공정으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정들을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해서 어디선가 관제를 해주고 모니터링 해주고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자동화와 지능화로 이루어지는 품질 검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공정에선 모든 공정 라인의 전체적인 운영, 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이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젠 공정의 모든 과정을 데이터화하고 AI가 이 데이터가 가진 의미들을 학습해 사람이라면 발견이 어려웠을 각 공정의 함정들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예전에는 제조 공정에서 제품을 다 생산하고 나서 어떤 불량을 확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조 공정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2일 정도 이상 소요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해당 공정에서 미리 사전에 감지하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거의 1시간 이내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불량이 된 완성품은 버려질 수밖에 없지만 불량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버려지는 부품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만큼 불량을 줄이고 공정에 드는 비용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고객사의 베너핏은 그 품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는 사람이 많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품질이 안 좋았을 때, 그 좋았을 때에 대한 왜 좋았고 안 좋았고에 대한 데이터가 명확하게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DX화를 하면서 일단 품질에 대해서 좋거나 안 좋거나에 대한 어떤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어떤 대량 불량이 발생했을 때 미리 사전에 감지가 되기 때문에 고객의 어떤 리드 타임에 대한 납기라든지 저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LG 이노텍은 적은 데이터로도 검사 판정 성능은 월등히 높은 AI 기술을 전체 품질 검사 공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불량이 누출되는 확률 0%로 고객사에게 투명한 공정 데이터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짜 최종 갖고자 하는 도달점은 고객 자기도 몰랐던 자기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게 저희의 목표거든요. 어떤 획기적인 방식으로 싸게, 더 정밀하게, 더 많은 부분 면적을 빠르게 검사하는 솔루션으로 점점 개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진행성 불량으로 나오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 검사가 자동화 진행 시스템에 대해서 DX로 전환이 때문에 최종 고객 입장에서도 LG 이노텍은 뭐 한국에서 생산하든 멕시코든 베트남이든 어디든지 제품에 대한 품질이 동일하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산업에서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는 품질입니다. 품질은 지속성과 성장성 두 가지를 갖춰야만 되는데 이 AI가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검사의 편차를 그리고 모든 제품에 대한 빠른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최종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만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엔드 유저까지에 대한 만족이 되어야만 우리는 고객사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마켓셰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겁니다.